경북 영주시의회가 지난 1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에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영주시가 지역의 백년비를 책임질 첨단 배열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부권의 교통 물류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동서축의 방향에 교통 연계성 강화를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성명서를 대표 당독한 우충모 CEO는 11만 영주시민을 비롯한 중부권 300만 주민의 열의가 물거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